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면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제는 뭘할 거냐면, 일단 반전시켜서 지우고, 이 필렛 부분, 몇 따기 한 부분을 없애고 싶어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트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얘를 삭제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트리 구조 없다. 이렇게 하면 못 따기 부분 어떻게 삭제하나? 그죠? 그럴 때, 여기 풀, 푸시 풀.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이 면을 잡아 당기면 없어져요. 이렇게 해놓고,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필렛이 연속해서 이렇게 먹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솔리드에서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엣지 부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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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선택해서 일단 수직 구간에다가 필렛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필렛을 주는데 이 하나만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는 한20 정도 줘볼까요? 20 정도 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이 부분을 한꺼번에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대상 그 드라이브 공면을 선택을 할 때, 얘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돌아가는데, 이게 쉬프트가 먹을까? 안 먹네요. 컨트롤 키도 안 먹고. 일일이 하나씩 찍어줘야 되네. 번거로운데.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 솔리드 모델, 여기에 보면은, 면 색깔 수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를 선택을 해서요. 자, 여기 문구를 잘 보시면 Select face to be set to the current system color 색깔을 이 색깔, 초록 색깔, 여기 선택된 색깔로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클릭을 할때 Select a single face 할 때는 그냥 하나씩 하나 찍어주면 되고 자, 이렇게 탄젠트하게 연결된 걸 선택할 때는 Shift click to select tangent plane. Shift를 누르고 나서 찍으면 한꺼번에 이게 선택돼요. 이게 몇개안될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많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색깔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도형을 선택할 때이 선택을 누르고 나서 이 솔리드의 면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요. 상태에서 색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M 그룹 QN 어딨냐? QM 색깔. 얘를 체크해서 얘를 체크하시면 한꺼번에 이 색깔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잡은 다음에 면 방향 조건을 클릭을 해서 이거 이런 형태로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하향이죠, 이게. 그렇지? 이렇게 하겠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상관없고 확인. 확인해서 재생성 해볼까요?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죽으려나? 아, 확장을 해서 그런구나. 이게 확장을 천상은 하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들어와서 민날이 먹으면 안 되니까 확장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들어갈 때 제대로 먹었나 볼까요? 이 부분에서 살이 있는 상태죠. 이게 살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현재 이 상태 여기서는 호응해서 움직이는 거네요. 이거는 필요 없는 경로죠. 필요 없는 경로인데 쭉 돌아와서 두 번째 작업할 때는 아 왕복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네요. 다시 돌아왔어요. 시작 위치로. 시작 위치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깊이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내려가네. 언제까지 돌아가지? 두 번. 여기 평면 구간에서는 천천히 내려가네요.
얘도 이제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는데 일단 진입 구간을 줘서 얘가 내려갈 때 간섭이 받지 않는지 그걸 봐야 될것 같은데요. 간섭은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민날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법선 형태로 들어가서 돌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건 등고선 가고 있는데, 지금 등고선 안 하고 면방향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내려갈 때좀 간섭 요인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 같은 경우 확장을 더 하면 될것 같긴 한데, 확장을 개조목표를 좀 키워볼까? 일단 키우고 틈새 이송에서 42만큼 확장했는데, 좀더 확장해보죠. 80만큼 해볼까? 접하는 형태라서 좀 확장을 좀 많이 했는데요. 들어갈 때 일단은 민날이 먹지 않게 그래도 먹네. 여기서 약간 이제 이게 소재 영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니지? RV는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확장할 필요 없겠네요. 뷰를 보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작업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한다면은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조건에서 틈새 값을 한60 정도 주시면 내려갈 때, 약간 걸리네요. 약간 걸리긴 하는데, 다시 65 정도? 자, 데려갈 때 여기 안다게 들어가게 해서 작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고 다시 깊이 들어가서 작업하고 이걸 좀더 이제 빨리 하면 쭉 위에서 내려가겠죠. 자, 이거를 하려면은 기존에 이 형상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 소재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를 외곽을 돌리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외곽을 돌리는 작업. 그냥 이 사전에 여기다가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해서 솔리드 체인으로 여기를 체인으로 잡고 그냥 한 바퀴 돌리죠. 그냥. 공구는 아까 만든 공구 얘가 큰가? 이걸로 돌려도 되겠네. 이걸로 해서 컴퓨터로 해서 그냥 돌리겠습니다. 진입 뽑기 그냥 필요 없고 그냥 확인만 하는 거니까 0에서 작업하겠다. 아, 법선 방향으로 들어갈까? 무시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두 개를 선택했을 때 소재가 있었을 때 일단은 이거로 돌리고 나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홀더가 닿았구나. 작업하실 때이 공구의 크기가 TC5라고 되어 있는데 한150 정도 주겠습니다. 150 정도 주고. 일단 얘를 하고 나서 얘를 한다. 워크피스 일단 꺼놓고 보면 일단 만들어지고 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 페이스커터로 들어갈 때이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이제 간섭받지 않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처음에는 지금 허공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화면이 없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정삭으로 작업하면 되겠죠. 정삭으로 할 때도 커터를 쓸수 있겠는데, 뭐, 커터를 써도 되고, 볼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워크피스를 켜놓고 단면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여유 값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